약화된 것 같습니다. 탈출 개체가 제압 완료. T0154 경력 환상체에 대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관리자님. 오늘 진행될 환상체의 작업 순서를 준비해 주신다면 팀원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사무직 분들은 사이좋게 모여서 식사를 하시는 것 같네요. 저희 지휘팀 관리직은 특별히 그룹을 지어 식사하진 않는데. 말쿠트님은 저런 것을 원했을까요? 금일 작업은 95%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목표하던 PE박스에 도달할 것 같네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버려진 살인마 말씀이시군요. 특별하게 선호하는 작업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억압 작업만은 피하는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작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직원이 담당하면 크게 문제될 것도 없어 보입니다. 다만, 나쁜 작업 결과는 환상체의 탈출로 이어지니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정받은 에고수트는 무난히 쓸만한 것 같습니다. 화이트 피해에는 약하여 정신이 여린 직원들은 간혹 이 구속구가 자기를 조이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요. 어느새 채워져 있는 에고 기프트가 예상한 것보다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머리가 철이 되어간다는 느낌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망치를 휘둘러 적을 으깨버릴 때마다 그것은 자신의 머리가 두드려지는 기분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또 머리를 부딪히는 소리. 지휘팀 관리직 팀장 파우스트, 관리자님의 명령대로 녹빛 여명 실현 제압에 들어갑니다. 준비되었습니다. 제압을 준비합니다. 다른 작업이 필요한가요? 탈출 개체 확인. 개체가 약화되는 것 같습니다. 탈출 개체가 정리되었습니다. 제압 작업 실패. 보조 업무로 수행하기에 나쁘지 않은 일이네요. 적합하지 않은 관리 작업이었군요. 관리 기록에 적어둬야겠습니다. 제압 작업은 이것으로 완료하면 되겠군요. 다시 관리 작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압 완료. 경보에는 익숙해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직 50일까지 많은 날이 남은 것을 파우스트는 알고 있으니까요. 지휘팀 제압 실패. 다음 부서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